자, 수트 RPM 88번 한번 볼게. 자, 중심이 Y축 위에 있는 원의 중심을 Q라고 했을 때 곡선 Y는 EX제곱과 원 Q의 일사분면에서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자, 점 P가 누구를 따라서? Y는 EX제곱을 따라서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원의 중심 Q는 어떤 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냐? 자, 한번 볼게. 자, 일단 문제에서 중심이 Y축 위에 있는데 Y는 EX제곱 Y는 EX제곱에서의 교점인가? 봐봐. 내가 중심이 만약 여기 있다고 하면 중심이 만약에 여기 있다고 하면 그때의 원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생겼겠지. 더 크게 드릴까? 자,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하면 그때의 원은 뭐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겼을 때 이 교점 얘가 뭔 거야? P가 되는 거야. 그다음 중심이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있다고 하면 여기 있다고 하면 어떤 원이 뭐 이렇게 생겼겠지. 됐어? 그때 어휴, 너무 오래 내려왔나? 원이 이렇게 생겼지. 아, 원점을 지나니까 원 중심이 여기 있다고 하면 이렇게 생겼겠지. 그때 점 P는 뭐 여기 있는 거야. 그다음 뭐 중심이 여기 있어서 이렇게 생겼다고 하면 그때 점 P는 여기 있는 거야. 뭐 이렇게 됐을 때 결국 내가 이 점 P의 좌표가 이 위에 Y는 EX제곱 위에 있는데 얘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어디에 가까워지냐를 묻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일단 점 P에 대해서 어떻게 방정식화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점 P에 너를 자 T, 얘가 Y는 EX제곱 위에 점이니까 이 T의 제곱 이렇게 자꾸 놓고 시작하자. 자 그랬을 때 이 T의 제곱 이 T의 제곱 이렇게 놓고 시작했을 때 자 이 원이 결국 원의 중심이 Y축 위에 있기 때문에 그 Y축에 있는 원의 중심 너를 0,b 뭐 이렇게 놓고 시작할게. 자 그러면 나는 결국 내가 아는 거는 이 0,b 얘가 뭐야? 이 길이가 뭐니? 이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반지름 니가 B라서 이것도 뭐야? 반지름이잖아. 그럼 니도 B네. 그럼 자 뭐가 반지름이 B고 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점 P와 점 Q의 거리 점 Q와 점 P 사이의 거리 이게 얼마다? B라는 걸 알 수 있지. 자 그 다음 점 Q와 점 P 사이의 거리는 0,B와 t,2t 제곱 사이의 거리니까 루트 얘 빼기의 제곱 t의 제곱 플러스 얘 빼기의 제곱이니까 2t의 제곱 마이너스 b의 제곱 니가 얼마래? b와 같대. 자 그래서 내가 결국 푸는 거는 자 점 p가 원의 원점 점 p가 어디에? 점 p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그럼 지금 점 p에서 t의 값이 아, x의 값이 t인데 걔가 원점에 한없이 가까워지니까 t가 0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원의 중심은 0, 어차피 b잖아. b 너는 어디로 수렴하고 있냐 이걸 묻는 거지. 자 그래서 일단 이 식을 좀 정리해보자. 이 식을 정리하면 양변을 제곱하면 t의 제곱 플러스 전개할게 4t의 4승 마이너스 4b t의 제곱 플러스 b의 제곱 얘가 결국 b의 제곱인 거고 양변에 b의 제곱 없애면 t의 4t의 4승 플러스 t의 제곱 마이너스 4bt의 제곱은 0이야. 근데 나는 t가 0으로 갈 때 b가 어디로 수렴하는 걸 알고 싶으니까 결국 리미트 t가 0으로 갈 때 t에 대한 식을 알고 싶은 거야. 그럼 t에 대한 식으로 정리해야 되니까 자 b가 있는 니를 우변으로 넘기면 니를 우변으로 넘기면 4bt의 제곱은 4t의 4승 플러스 t의 제곱이 되고 양변을 4t의 제곱으로 나누면 b는 1 플러스 4t의 제곱으로 나눈 거니까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냐. 자 다시 자 b는 4t의 제곱으로 나눴더니 t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 이렇게 되겠지. 됐나? 그럼 자 이제 나는 뭐 한다고? t가 0으로 향해야 되니까 양변을 리미트치하면 리미트 t가 0으로 향할 때 b는 리미트
t가 0으로 향할 때 t의 제곱 플러스 4분의 1이라서 자 결국 t가 0으로 갈 때 b가 어디로 수렴하고 있냐 그럼 2를 계산하면 되는 거네 자 여기다 0 넣으면 t의 제곱 얘는 0 플러스 4분의 1이니까 어디로 가고 있는 거야 4분의 1로 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결국 자 어차피 q는 0,b인데 b가 어디로 수렴하고 있어? 4분의 1로 수렴하고 있으니까 어디에 0,4분의 1에 한없이 가까워진다. 답은 1번이네.